님께서 깐지가 나는 그런 막 그러고 해서 이렇게 다 이니셜을 핸드폰이나 뭐 립밤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과장은 짜잔! 미래창작학과 과장입니다. 저희 문창과 과장은 이렇게 베이지색으로 되어있고 여기 명지대학교 M 로고 그리고 8회도 명지대학교 나무 로고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 과장은 19학번 과장인데요. 17학번 때는 이런 베이지색 그리고 18학번 때는 차콜색 그리고 19학번 때부터 다시 이 베이지색으로 제작이 됐다고 해요. 이렇게 안감을 보여드리자면 안에도 이렇게 누빔이 되어 있어서 되게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과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뒷면을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Why we write라고 해서 우리는 왜 글을 쓰는가 라는 미래창작학과를 나타내는 문장이 박아져 있고요. 이 아이디어는 1, 2학번 선배님께서 내셨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여기 밑에는 Creative Writing이라고 해서 저희 미래창작학과가 영어로 박혀져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있는 핑크색 느낌표가 되게 포인트가 돼서 귀여운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착용샷을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되는데요. 저희 과잠이 색깔이 되게 밝아서 봄에 입기 좋은 과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봄에 이렇게 동기들이랑 벚꽃놀이 가서 과잠 입고 사진 찍으면 되게 인생샷을 남길 수 있는 그런 과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밝아서 좋지만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뭐가 묻었는데 뭐가 묻으면 잘 안 져요. 그래서 벚꽃놀이를 가서 맛있는 걸 먹을 때도 뭔가 떡볶이 국물을 절대 튀기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조심해서 입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과장은 제가 속해 있는 학과이기도 한 행정학과의 과장입니다. 일단 전반적인 디자인은 블랙 앤 골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검정색이다 보니까 아무렇게나 입기도 편한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가장 중앙부에 보시면 명지대학교의 로고인 M이 금색 테두리에 자수로 박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도 포인트가 되고요. 그리고 팔 부분을 보면은 학번을 유추할 수 있는 숫자가 이렇게 박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팔 부분이 약간 되게 부들부들거리는 가죽 소재로 되어 있어서 팔을 굽혔다가 폈다 할 때 편하다는 장점이 있고 뒷면을 보여드리게 되면 이렇게 명지대학교가 영어로 적혀져 있고 Public Administration이라고 해서 행정학과가 영어로 박혀져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뒷모습이 저희 학과 과잠의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입었을 때 이 뒷모습을 보게 되면은 검정색 배경과 금색깔 영어 다수가 어우러져서 깐지가 나는 그런 맛이 있기 때문에 예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디자인은 굉장히 오래된 전통을 가지고 있는 디자인으로 오래오래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착용샷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착용샷은 이런 모습이고요. 아무래도 검정 색깔이다 보니까 어떤 옷과 매치해서 입기에도 편하고 그리고 뭔가를 흘리거나 했을 때 티가 잘 안 나기 때문에 되게 오랫동안 입기에 좋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 소개를 해드릴 과자는요. 바로 짠! 경영학과 과잠입니다. 저는 경영학과 1, 8학번 학생이고요. 2년 전 과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경영학과는 항상 이런 차콜색을 유지를 해왔던 것 같은데 올해도 차콜을 유지를 했으면 좋겠네요. 왜냐면 저는 이게 차콜색이라 구매를 했거든요. 이게 굉장히 베이직하고 기본적인 컬러라 막 눈에 안 띄어요. 전 눈에 띄는 걸 좀 부끄러워해서 뭐 어디 한강을 가든 꽃놀이를 가든 이렇게 입고 가도 되게 무난해서 잘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왼쪽 가슴에는 명대 M이 써져 있고요. 이쪽에는 18학번 학번이 써져 있죠. 여기 오른쪽에는 명지대학교 로고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있는데 경영학과 영어로 뭐죠? Business Administration. 네,
예쁘지 않나요? 전 이 글씨체가 너무 예쁘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L 사이즈예요. 그래서 핏이 살짝 어벙할 수도 있는데 과잠은 전체적으로도 어벙한 핏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넉넉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어? 혹시 경영학과? 나도 경영학과! 이게 되는 그런 과잠이죠. 자, 이렇게 어벙하긴 하죠. 이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여기 팔에는 이니셜이 써져 있어요. 근데 저는 1학년 때 되게 재미가 없는 친구였나봐요. 너무 정직하다. SMJ. 네. 앞으로 과잠을 혹시 구매하실 분들이 계시다면 뭔가 되게 존재가 뿜뿜하고 멋지고 센스 있는 그런 이니셜을 새기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통상학과의 과잠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학과 과잠은 아마 지나다니면서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검은색이랑 민트색이 섞여 있는 것이 저희 학과 과잠입니다. 저는 18학번이기 때문에 팔소매에 이렇게 18이라고 숫자가 써져 있습니다. 중간 부분은 이렇게 이게 면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재질로 되어 있고 팔소매는 레더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목 부분에도 이렇게 민트색으로 줄이 되어 있고 팔소매 역시 이렇게 줄이 두 줄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과잠 주문하실 때 이렇게 다 이니셜을 새기실 수 있는데 저는 한자로 저희 이름을 새겼습니다. 착용샷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착용을 한번 해봤는데요. 저는 제 기억에 아마 라지 사이즈로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조금 옷을 넉넉하게 입는 것을 좋아해서 제 몸보다는 조금 더 큰 사이즈로 했습니다. 학교 로고 역시나 오른쪽에 있고 왼쪽에는 이렇게 학번이 적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과 과잠이 되게 이쁘다고 생각해요. 네, 이상으로 국제통상학과 과잠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과잠은 자정 과잠인데요. 저희 일단 과잠 디자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오른쪽 부분에 학교 마크, 저희 학교를 뜻하는 M, 왼쪽에 학번, 소매 부분에 자신이 정한 문구, 등쪽에 명지대학교, 오픈 메이저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옛날에는 이 오픈 메이저라고 적혀 있었는데 융합 전공 학부가 새로 신설이 되면서 오픈 메이저 대신에 박목기초교육대학이라는 한자 문구로 바뀌게 되었는데요. 과잠의 전체적인 디자인은 크게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 이 과잠이 자정 과잠이라고 생각하시고 입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과잠의 장점은 아무래도 이 검은색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 다른 과잠 같은 경우에는 이 소매 부분이 흰색이어서 팔꿈치나 이 소매 부분이 쉽게 때가 탔던데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검은색이다 보니까 쉽게 때가 타지도 않고 깨끗하게 입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단점이라고 하면은 뭐 다른 과잠들도 비슷하겠지만 이 주머니가 조금 불편해요. 작고 그래서 이 주머니에 핸드폰이나 뭐 립밤 이런 걸 넣게 되면은 수업을 듣거나 좀 돌아다니다 보면은 빠지는 경우가 조금 있어서 이 점 유의해서 이 과잠 입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